네, 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네, 오늘 감사 스마일 지축지구 최신 부동산 소식을 듣고 싶어서 지축지구 아이시티 플라자 상가 1층에 있는 다운 부동산에 나왔습니다. 110호 다운 부동산. 네, 많은 분들 방문해 주실 것을 이야기 좀 드리면서 네, 옆에 지축지구 다운 부동산 이송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인사 반갑게 해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쪽 편에 잘 안 보이는데 실장님이 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흥이 나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네, 안녕하셨죠? 네. 네, 저 감사스마일TV의 청자분들께 뭐 간단하게 좀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지축에서 다운 부동산 운영하고 있는 이송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송희 대표님 너무 예쁘십니다. 네, 네. 네. 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송희 대표님을 만나서 뭐 지축지구 돌아가는 상황들을 많이 듣고 있고 또 최근에 이 방송을 갖다가 출연하기까지 제가 세 번의 삼고초를 끝에 모셨는데 아무튼 오늘 좋은 소식 저희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이야기해 주실 거죠? 네. 네. 네, 목소리가 저하고 너무 달라서 너무 이렇게 낮아서 제가 약간 조금 네. 저도 목소리를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네, 높여보고 네, 있습니다. 목소리를 조금만 더 높여주시고요.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축지구 현재 부동산 상황은 4월 총선 이후 어떤가요? 네. 네, 4월 총선 이후에 조금 활발한 분위기예요. 활발한 분위기. 예, 문의도 네. 많이 오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총선 전에 알아보셨던 분들이 좀 지켜보겠다 하셨던 분들이 조금 결정도 하시고, 아, 그렇군요. 네네, 계약도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분위기 이제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좀 분위기 많이 달라졌어요. 좋으시겠는데요? 아, 그리고 또 제가 이송희 대표님의 뭐 개인, 제가 조금 듣기로 여기 지축에 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나요? 네네. 아. 지축에 이제 입주해서 3년차 살고 있고요. 네네. 네, 처음 입주했을 때보다는 이제 많이 모든 것들이 편해지고 거주하기 네. 좋아져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살고 있죠. 아, 너무 부러운데요? 네. 많이들 네. 부러워하세요. 지축에 산다고. 아, 지축에 살고 계시는 분들 많이 부러워하시는군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축지구 자랑 좀 해주세요, 대표님. 지축지구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택지개발 지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네. 이제 모든 게 다 새 거예요. 아파트도 신축이고, 네. 그 다음에 앞에 상가주택도 그렇고, 이제 상업지도 새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이 다 새 거고, 네. 건물을 알아보시러 오시는 분들이나 집을 알아보러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깨끗하고 주거환경이 좋다고, 그래서 상업지도 지금 저희가 프랜차이즈들이 거의 다 지금 들어와 있는데 네, 네. 네, 만족도가 조금 높죠. 네. 네. 제가 알고 있기로 ICT가 가장 만족도가 높은 플라자 상가라고 플라자 상가죠. 네, 맞아요. 상가 보시는 눈이 상당하시네요. 또 여기 또 코너 상가를 갖다가 또 네. 아, 딱 여기에 이 자리에 네. 정말 이게 딱 길목입니다. 길목. 뭐 제가 물론 뭐 깨알같이 있다가 또 다 링크 걸어서 다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어찌됐든 너무 좋은 상가에 위치하고 있고 또 대표님도 너무 훌륭하시다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실제로 매매가 지금 되고 있나요, 대표님? 네네, 실제로 매매가 문의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네. 실거래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아,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지금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지축기구에? 네.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삼성이나 원흥이나 이제 신원동이나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고, 네네. 아니면 이제 서울 중심에 거주하시다가 조금 네네.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그래도 신축이고 서울 접근성이 좋은 이런 장점으로 이제 지축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제가 정말 우연찮게 2019년도에 지축지구 영상 이야기를 삼성TV에 올렸던 영상 우연찮게 추천 동영상을 봤어요. 와, 그때에 비하면 여기 천지개벽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2019년도 10월에 영상을 갖다 드론으로 찍었을 때 센트럴 프루즈하고 반도유브라마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입주를 이제 앞두고 있었고 중흥 에스클레스는 또 공사를 한창 하고 있었던 네네, 그런 올라가고 있었던 네. 시기가 있었고 지금에 있는 지금 여기 프라자 상가는 아예 정말 빈 나대지였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너무 그런 생각도 나면서 신기하기도 했던 지축지구고 제가 계속해서 지축지구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올해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최근에 GTX-A 수서동탄 개통 이후에 뭐 지금 GTX 노선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축지구에도 그런 관심들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그 노선 때문에 딱 그 노선 때문에 이제 지축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많지는 않고요. 네, 네, 많지는 않고 왜냐면 이제 지축은 워낙 이제 3호선 역세권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크죠. 근데 그렇죠. 거기에 네. 이제 만약에 개통을 하게 되면 네. 3호선에서 연신내 가는 건 정말 가깝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거까지 이제 플러스가 되면 네. 조금 더
이제 활발하게 아니면 네네. 좀 적극적으로 보시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또 듣기에 뭐 지축교, 은평로 따옥까지 나가는 도로도 지금 착공을 곧 앞에 두고 네, 있다라고 맞아요. 이야기가 또 들리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들기로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감사 스마일에게 그러면 지축교 지금 어디 아파트 사야 돼? 지축교 지금 대장은 어디야? 그걸 뭐 저에게 물어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다음에 짧고 굵게 좀 설명을 네.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지축지구 대장은 사실은 이제 가격이 말해주듯이 프로지오는 맞고요. 네, 네, 네. 지금 이제 가장 최고가를 찍고 네. 조정이 됐지만 그래도 계속 최고가를 찍고 있는 게 프로지오이기 때문에 네. 대장지구는 맞죠. 네, 그렇다고 하면 사장님 생각은 지센프보다 뭐 지금 현재 네. 지금 삼성벨트 뭐 더건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더건이 좋나요? 지축이 좋나요? 저는 사실 여기 살고 있으니까 지축이 더 좋고요. 아,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살다 보면은 이제 그 3호선을 이용하는 경우나 아니면 차를 타고 외곽을 가거나 하면 네, 그렇죠. 사실 교통편이 참 편리해요. 지축이. 네. 그리고 서울 접근성도 좋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일도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축이 더 좋다고 네. 생각합니다. 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더건에 거주하신 분들 뭐 일단 네. 뭐 싫어요 싫어요 누르는 게 없습니다. 일단 뭐 더건 소식을 좀 짤막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DM 한강 디에트르 지금 거기 아파트 1층이 11억에 실거래가 됐더라고요. 지금 방송일 기준으로 오늘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이더 리버 맞은편에 있는 디에트르 한강인데 1층이 11억에 지금 거래가 됐다는 게 저도 놀랐고 야 이게 한강 그래서 저는 이제 더근은 한강이다 아니면 더근은 서울이다 이야기하지만 또 감히 또 지축지구를 또 이야기하면 저는 지축지구의 현재 가치 그리고 앞으로 또 미래 가치를 제가 엄청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지축도 서울이다. 지축은 창천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네, 북한산도 북한산. 있고 또 너무너무 또 좋은 자연환경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오늘 실장님하고 잠깐 그런 이야기를 또 했었는데 여기가 정말 풍수적으로 돈을 부르는 명당터입니다. 예전에 그렇죠. 오부자가 또 오부장님도 사셨고 오송산과 또 배산 임수해서 또 노고산까지 해서 너무너무 정말 자연환경도 너무너무 좋다는 말씀을 제가 깨알같이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장님 지센프만 네.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나머지에 있는 지축지구에 네. 살고 계시는 또 입주민들이라든지 그렇죠. 또 거주하시는 분들 또 여기 지축지구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해서 지축지구에는 주거용 아파트 관련해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네. 네. 프로지오는 당연히 이제 많은 분들이 아세요. 지축 네. 프로지오는 많은 분들이 알고 역세권이고 그다음에 이제 단지도 동을 이제 이렇게 네. 동그랗게 배치했다 보니까 동마다 그러니까 집들마다 이제 그 뷰도 되게 좋고 네, 뷰도 너무 네네, 좋죠. 그렇게 네. 하고 반도는 이제 그 프로지오 옆에 있는데 위치도 굉장히 좋죠. 땅도 이제 동그란 편이고 네. 그리고 그 반도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뭐냐 방이 또 네 개가 있고 방이 네 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 층고가 높아요. 한 10cm 정도 네. 층고가 높아서 네. 들어가면 조금 더 이제 넓어 보이고 개방감이 있다는 말씀들을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또 반도도 또 남양의 그런 아파트로 네. 또 네. 되어 네. 있는 또 네. 동이 또 좀 많이 네. 배치되어 있어서 네. 또 정남향으로 네. 좀 배치가 잘 되어 있고 네. 한림 그 옆에 한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축의 네. 전반적으로 아파트 중에 제일 이제 대단지죠. 네, 대단지고 천세대가 넘어가죠. 네, 네. 대단지고 그다음에 그 안에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이 잘 돼 있어요. 네, 너무 잘 돼 있어요. 숲속에 껴 있다 네. 보니까 그런 거를 좋아하시고 좀 조용하다고 좋아하신 분들이 네, 많고 맞습니다.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정남향으로 서 있어요. 네, 단지가 네, 그래서 네. 채광이나 이제 조망이 되게 좋고요. 네. 그리고 프루지오를 이렇게 통과해서 가면 역세권도 그렇게 멀진 않아요. 도보로 10분 뭐 전후 될 것 같다고 네네네. 10분 안으로 네. 갈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 걸어가는 길이 뭐 이제 도로나 이런 데가 아니고 공원길로 이제 통해서 가다 보니까 역세권 이용하기도 편리해요. 네. 네네. 그리고 네. 옆에 이제 센트럴 프루지오도 아니 저기 센텀 같은 이편한 세상 센텀 같은 이편한 세상도 이제 가장 지축에선 신축이고 네. 네, 이편한도 이제 네임밸류가 있다 보니까 선호도를 많이 하시죠. 네, 저는 참고로 이편한 세상 지축 센텀 가든 제가 홍보대사였습니다. 또 저로 인해 가지고 또 당첨되신 분들 꽤 많이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매물이 한 9억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조만간 10억 넘어가지 않을까 저렇게 예상을 하고 뭐 지센프 같은 경우는 지금 10억이 뭐 정말 최근에 실거래했던 게 34평이 10억이었고 30평이 9억으로 지금 9억 3천인가? 9억이죠. 네, 9억으로 지금 실거래가 됐는데 이 사신 분들이 참 대단하다. 저는 박수를 보내고요. 이 금액보다 내려갈 일은 감사스마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일도 없습니다. 일도.
조만간 10억 넘어가지 않을까 저렇게 예상을 하고 뭐 지센프 같은 경우는 지금 10억이 뭐 정말 최근에 실거래됐던 게 34평이 10억이었고 30평이 9억으로 지금 9억 3천인가? 9억이죠. 네, 9억으로 지금 실거래가 됐는데 이 사신 분들이 참 대단하다. 저는 박수를 보내고요. 이 금액보다 내려갈 일은 감사스마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일도 없습니다. 일도. 최근에 신축 분양가 아시죠? 네, 사장님도 아시죠? 신축 분양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 30세대뿐만 아니라 MZ세대, 그다음에 40, 50세대들도 지금 구축 20년, 30년 된 아파트 선호하지 않고요. 5년 이내, 정말 어쩔 수 없이 5년 이내 못 간다라고 하면 10년 이내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삼성은 5년 이내가 없어요. 물론 주상복합 일부는 있지만 5년 이내가 없고 그리고 원흥도 5년 이내가 없고 그리고 유일하게 5년 이내에 있는 지구가 지축하고 덕은입니다. 그런데 덕은은 일단 자차 접근성은 좋지만 대중교통이 조금 불비하고 근데 지축은 3호선이 다니고 있고 또 GTX-A 지금 근처. 서울 운정 구간이 이제 곧 개통을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2024년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2026년에 삼성역 무정차로 갔을 때 정말 지축은 그때 빛을 발휘할 것이다.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가 2028년에 창릉 천마을이 이제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이 또한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일단 창릉 3기 신도시는 저는 지금보다 계획보다 조금 더 늦어질 것 같다.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기 때문에 은평유통 기억하시죠? 거기도 네. 1지구, 2지구, 3지구로 3지구.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모든 게 다 완성되는 시기는 2035년이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10년. 내가 만약에 신축 분양 기다리지 마시고 창릉의 일반 분양, 민간 분양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지축의 아파트를 매수하셔도 정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리는데 옆에 이제 다운 부동산 이송희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고객분들이 네, 말씀하시죠. 오실 때 보면 저희가 이제 시세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7억, 그러니까 7억이다 하시면 7억 언더를 찾으세요. 7억 6천이면 내가 당장 사겠다 네. 이런 분들이 있으시고 또 그게 시세가 또 올라서 8억대다 그러면 7억 5천이면 사겠다 네. 7억 8천이면 사겠다 하시는 네.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그렇게 이제 금매를 기다리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예 지금 중에서도 가장 한 몇 천씩을 빠지는 금액을 찾으신다고 하시면 그 금액은 이제 결국에는 못 사시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시세 중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가용 범위 안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시세에서 조금 더 조정해서 사시는 그게 제일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1,000만 원을 드리면 나는 무조건 지센프를 사야 되겠다. 10억을 나는 주고 사야 되겠다. 뭐 그런 분들 제가 뜯어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8억에서 내 가용 자산이 9억 사이다 라고 하시면 반도나 뭐 센텀가든이나 아니면 중흥이나 한림이나 왜 그러냐면 지센프가 12억, 13억, 15억 갈 거거든요. 네 분명히 갑니다. 근데 나머지에 있는 아파트가 7억, 8억이 머물러 있지 않아요. 키맞추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전고점을 저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으면 2026년에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는 이유가 신축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앞으로 고양시에 공급이 없어요. 지금 유일하게 지축 비원, 하나 빠뜨렸네 우리. 비원. 네. 이 비바이스, 네, 제 애청자분들께 많이 살고 계시는데 공공분양도 지금 7억대 제가 분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물론 3년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애청자분께서 공공분양인데 나머지 일반 민간 분양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또 연식이은 절대 무시 못하고 제가 비바이스 내부를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동강 거리라든지 또 상당히 잘 구조라든지 게 잘 나온다라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방송 보시면 다운부동산 사장님께도 일단 뭐 매물 많이 주시고 저에게는 매물을 안 주셔도 되고 그 내부만 영상을 갖다 한번 찍을 수 있게 협조만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축의 지금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가장 절호의 기회다.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현재가 라는 말씀을 강조해 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장면 3마리 공공분양은 언제쯤 분양이 시작될까요? 장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네네 없고 네 지금 이제 제 지인이 양주에서 네. 화훼 단지를 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뭐 이주나 아니면은 네. 이제 뭐 개발 계획이나 이런 네. 분들이 이야기되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늦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LH의 내부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보상이라든지 이런 진행들이 전반적으로 원래 늦춰졌습니다. 원래
3기 신도시 착공을 원래 작년에 착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물론 뭐 토지 보상이 뭐 물론 원인은 되었지만 토지 보상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지금 LH 철근 누락 사건의 이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알고 계신 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3기 신도시의 공공 분양이라든지 민간 분양가도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느냐. 물론 사전시각 당첨되신 분들께 제가 그 사전시각 포기하시고 뭐 다른 아파트를 갖다 막 장만하라고 또 이야기 드리기는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가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기다리는 게 맞겠지만 종잣돈이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지금이라도 신축 5년 이내 지축지구 같은 이런 좋은 택지지구에 매진발을 하실 것을 저는 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지충역 현대프리미어 캠퍼스하고 에이스 GX산업센터가 곧 입주를 시작합니다. 네네. 이 입주 일정이라든지 또 만약에 지축지구가 이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전 계획보다 조금 당겨져서 6월 말 정도로 6월 말이에요? 네네네 준공이 예정이 돼서 얼마 전에 설명회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하고 네. 이제 현대 프리미어는 네. 예정보다 좀 늦춰져서 네네 8월 정도. 8월요? 네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고 이제 거기 이제 저희 지축도 그렇고 지축 상업지도 그렇고 지축 주택이나 네. 현대 프리미어에 많은 이제 업체들이 입주를 하기를 서로 기대를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쪽으로 입주를 하신다고 하면 그 아파트를 찾으시는 분들이나 네, 많을 그쵸. 테니까 네네. 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해서 하면 지금 저희가 아파트가 이제 프로지오가 10억 정도 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나 중흥이 조금 8억대 하려면 조금 8억 언더로 이렇게 매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매수 시점이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부동산을 해서 지금의 매수 시점이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 제가 은평구에 탁구 모임을 가는데 거기에 이제 SK뷰 아이파크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게 5구짜리가 최근에 이제 9억에 지금 실거래가 되고 84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10억에서 조금 안 되면서 거래가 되나 봐요. 녹번역을 하자니 녹번역은 12억 13억이니까 수색 등산을 하자니 거기도 12억 13억이니까 한 단계 낮춰서 보는 게 이제 거기 SK뷰 아이파크인데 그 옆에 해모르랑 프루즈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거기는 SK뷰가 대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아니 7억대 그렇게 작년에 7억대 매물이 있었을 때는 쳐다도 안 보더니 이제 막 가격 올라가니까 막 살려고 오는데 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매도인들이 안 판대요 이제. 매도인들이 가격을 올려버리고 안 팔아가지고 일단 중개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저희는 중개하지 말고 그냥 대표님 저랑 계속 방송하시죠. 방송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우스갯소리고요. 어쨌든 그런 시장 상황이라는 말씀을 저희처럼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호갱노노나 아실이나 이런 데이터 보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실제 거래 계약서 보고 실거래가 보고 그리고 손님들 반응을 보면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지축은 서울이다. 직주 근접도 가능하게 될 것 같고 또 지금 새로 또 지축에 또 새롭게 뭐 도로라든지 그다음 네. 지축교를 또 새롭게 뭐 착공을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올해 착공 계획이 있다고 들었고요. 네네. 지금 이제 지축교가 개통을 안 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개통을 하게 되면 서울 나가기 구파발라가기도 훨씬 쉽고 시간도 많이 단축돼서 편리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제가 덕은에도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지축에도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덕은도 지금 보니까 리버풀가 거의 지금 다 찾고 그리고 이제 그 GL 메트로시티도 이제 곧 이제 입주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덕은하고 지축하고 대표님들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 실제로 만나보셨다면서요. 그 현대프리미어 캠퍼스의 그 입대위 회장님께 이야기 좀 들어보시면서 분위기는 좀 어떻던가요? 지금 이제 거의 입주를 앞두고 계시니까 이제 거기도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를 이제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실 사용을 위해서 이제 분양 받으신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셨고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다음번에 이제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라든지 에이스 지식산업센터에 관련해 가지고도 한번 더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 수 있겠지만. 먼저 좀 이야기 드리면 일단은 지축역과 도보 5분 이내, 3분 이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대표님들이
지축 현대 프리미엄 캠퍼스와 웨이스를 지금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특히 서울이라든지 용산 쪽에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저에게도 지금 그거 괜찮아 보인다. 좀 싼 물건 없냐? 또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될까? 이것들을 여쭤보시는데 지금 더근하고 형동은 지금 직사업센터가 너무 지금 매물이 지금 한꺼번에 많이. 지금 많이 네. 말 그대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임대료를 많이 못 받는다고 하는데 지축은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 지축은 근데 이제 너무 현대 프리미어가 좀 마이너스피가 지금 많이 많이 나와 있고요. 네. 그래도 실제적으로 이제 거래도 좀 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마이너스피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사실 현대 프리미어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분양할 때 굉장히 핫하게 분양을 했거든요. 아, 네, 핫했죠. 네. 네, 핫하게 분양을 했고 지금 분양 후에 이제 입주 시점에서 만약에 그때 이제 분양을 못 받으셨던 분들이나 네네. 그분들은 지금 기회가 되실 기회가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마이너스피가 있고 실제로 이제 역세권에 있고 하니까 직원분들 출퇴근도 편리하고 그렇죠. 네, 이런 네.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으니 네, 그때 분양 못 받아서 놓쳐셨던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물건이죠. 다음번에 한번 현대 프리미엄 캠퍼스하고 한번 에이스하고 한번 또 네네네. 자세하게 또 물건 한번 이야기해 주실 네.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그러면 제가 작년부터 지축에 매수하라고 이야기를 자꾸 드렸는데 제가 증거 영상 다 있기 때문에 지축 지구가 감사스마일 생각해서 좋은 10가지 이유도 1년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었고 했는데 지금 그때보다 가격은 올랐나요? 그때보다 가격이 올랐죠. 그러니까 제가 올랐어요? 네. 네네. 아니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제가 뻥튀기가 되는데.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뭐 데이터가 저희가 이제 실거래가 다 찍히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다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제가 뭐 지금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때보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쭉 보면 이제 그때 말씀하셨던 시점보다는 확실히 이제 올랐고 지금 이제 매물을 내놓으시는 분들이나 실거래가가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선호하는 가격대는 어떻게 되나요? 선호하는 가격대는 지금 이제 매매가가 지금 8억 중반에 나오면 선호하는 가격대는 8억이고요. 네, 10억 5천 뭐 이렇게 매매 금액이 나오면 선호하는 가격은 이제 10억대 이렇게 되시죠. 네, 시세보다 무조건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싸게 사실기를 원하고. 맞아요. 네. 실수요자가 매도하는지 아니면 투자자가 매수하는지 지축은 어떤가요? 제가 만나본 고객분들은 대부분 이제 실수요가 많으세요. 네네. 실거주가 많으신데 지축이 이제 거주하기가 좀 편리하고 네. 이제 오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변했냐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초기에 네. 이제 알아보러 오셨다가 지금은 완전히 이제 달라졌으니까. 네. 지금 이제 와서 또 깨끗하고 환경이 좋아서 네. 실제로 이제 거주하시려고 찾으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 감사스마일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축에 정말 아파트 하나 매수하고 싶었는데 제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근데 제가 그래도 지축이 제 삼성벨트 창릉이 입주하기 전까지는 저는 너 덕은 살래? 지축 살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에게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지축을 사겠다라고 감히 이야기 드립니다. 그 이유는 직접 와서 지축의 인프라라든지 또 각 그 아파트의 이런 구조라든지 또 정말 이 새 아파트의 정말 그 최첨단의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구조라든지 또 커뮤니티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다가 느껴보시면 확인이 되실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지축지구는 지금이 정말 절호의 기회다라는 말씀을 올 가을에 올 추석 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제 방송 보실 때 지금 지축의 다운부동산 이성희 대표님한테 문의 주시면 아마 제일로 좋은 물건으로 네. 아마 소개를 시켜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정말 감사스마일TV 애청자다라고 정말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정말 더 좋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소개시켜달라고 네, 제가 말씀을 신경 쓰겠습니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해 말씀드리고요. 지축지구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직장이 종로, 광화문, 뭐 강남 등등 직장이 많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뭐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보면은 네네. 그 강남이나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3호선이 앞에 있다 보니까 네네. 3호선을 이용해서 다닐 수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제 지축지구를 보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네. 그래서 이제 종로나 뭐 이런 나가면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 20분 안 걸려요. 네네. 20분 안 걸립니다. 강남 같은 경우도 압구정까지 나가는데 굉장히 가깝기 네네. 때문에 40분 걸립니다. 네. 제가 더 잘했죠. 네. 네네.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그리고 지축 유보지 소식은 좀 알고 계시나요, 대표님? 유보지는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유보지가 있는데요. 네. 그거는 아직
이제 결정된 거는 없고 계속 이제 그게 특목고 아니면 일반고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로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 그 학부모들이 움직여가지고 네. 계속 보고 있어요. 지축도 연합회에서도 지금 많이 노력을 네. 해주신다고 네. 이야기를 네. 들었는데 네. 아무튼 방송을 밀어서 지축지구 유고지 꼭 고등학교가 들어오기를 감자 스마일도 소망하겠습니다. 다운 부동산 이송희 대표님도 소망 하실 거죠? 네. 아무튼 좋은 소식 꼭 만약에 지축 유보지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되면 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축지구 미래 가치하고 지금 실수요 투자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지금 서두에서부터 계속 이야기 드리는데 물론 대표님이 지금 또 부동산 사무실을 갖다 운영하고 계시는데 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는 지축에 살고 있지 않고 저는 삼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삼성 살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지축지구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오거든요, 정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게 되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축지구 선생님 생각은 내수해도 되나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또 하나 집을 산다고 하면 저는 요 지축지구의 여기 단지 중에 네. 한 단지를 선택해서 살 것 같고요. 네. 지금 삼성은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은 그 역세권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단지 아파트가 없어요. 꽤 네. 멀고 네. 그다음에 원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지 아파트가 없고 네. 역세권에는 주상복합밖에 없어요. 네, 주상복합밖에 네. 없고 네. 이제 신원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이 없다 보니까 네. 신원동 물론 이제 살기 좋죠. 초중고 다 있고 네. 근데 이제 역이 없다 보니까 불편하고 네. 그다음에 은평뉴타운 옆으로 돌아보면 은평뉴타운 이제 연차가 조금 오래돼서 이런 장점들을 쭉 아쉬움들을 이제 합쳐보면 지축은 신축이면서 역세권이고 이런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투자를 고려하신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이제 지축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에 이제 3기 신도시 부분도 생각을 해봤고 또 제가 신분당 서포 연장관련 해가지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역시도 될 거라고 작년에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안타깝게 신분당 서포 연장이 지금 이제 사초가 됐는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내년에 용산 신사 용산 구간이 어느 정도 가셔야 된다고 하면 분명히 신분당선 서포 연장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지축지구 또 차량기지 또 이전 이슈도 있고 또 지금 코스트코도 지금 아직 확정되진 않았는데 일단 도시지원시설 부지에 어느 정도 지금 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일단 지축지구 또 차량기지 또 이전 이슈도 있고 또 지금 코스트코도 지금 아직 확정되진 않았는데 일단 도시지원시설 부지에 어느 정도 지금 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트코가 꼭 지축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트레이더스만 있다 보니까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트레이더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일산까지 가가지고 이제 뭐 코스트코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더스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수요는 있을 것 같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장흥면 사마리에 배후를 또 이제 지축지구가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저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단적인 예로 감자스마일이 은평뉴타운에서 부동산 시작했는데 은평뉴타운에 역세권 아파트는 없습니다. 물론 신분당선에 들어오게 되면 역세권 아파트 생기겠지만 그래서 이제 9단지라든지 1단지 그다음에 이제 롯데캐슬에 있는 8단지 정도만 걸어서 다닐 수가 있고 나머지는 다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다닐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런 뉴타운이었는데 지금 지축은 정말 모든 단지에서 걸어서 조금 먼 단지라고 하면 10분 정도 걸어서 이제 오면 지축역을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지축의 도보로 다닐 수가 있고 또 상업지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금더스마일이 제 이름을 걸고 제 닉네임을 걸고 제 부동산 14년의 경험을 통틀어서 이야기 드리는데 지축지구 정말 좋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지금 알 수 없지만 GTX-A 서울 운전구간이 개통이 되고 2026년에 이제 삼성역을 무정차로 가게 되면 진짜 지축에서 이제 강남 삼성역을 갔다가 이런 말씀 드리면 뻥치지 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강남 삼성역까지 30분이면 가는 시기가 곧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구파발 그다음에 여신대 갔는데 10분 안 걸리죠. 뭐 6분 잡겠는데 환승하는데 4분 한 5분 잡아서 10분 잡고 그다음에 연신내에서 서울역에 삼성역이나 부정거장이니까 명령 잡고 10분 보시죠. 그러면 뭐 지하철로 타고 나고 가는 거면 20분 환승하는데 10분이니까 30분이면 삼성역을 다닐 수 있는 시기가 2026년 머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올해 2024년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한 2년 3년 지나고 나면 여기가 2026년이 돼도
아파트 연식으로 따졌을 때 10년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다는 말씀을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다운부동산 부동산 홍보 시간을 갖다가 네. 제가 안 드렸습니다. 네, 네. 지축지구 다운부동산 네. 깨알 같은 부동산 홍보 마음껏 해주십시오. 네. 네. 한 시간 해도 됩니다. 네. 네, 저희 다운부동산은 저희 이제 지축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지축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이제 아파트나 상가주택 아니면은 이제 오피스텔, 오피스텔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을 다루고 있고 제가 네. 상업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상가, 이제 오피스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 다양한 매물을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살고 있으면서 주택을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상업지를 이용을 하면서 상권 분석을 해서 이제 상업지를 알아보러 오시는 고객님들은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이렇게 제가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하는 게 되게 장점이 많아요 부동산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네, 사무실에 이제 맛있는 커피를 비치해 놨으니까 아, 네, 방문하셔서 네 상담도 하시고 저랑 이야기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올 때마다 실장님이 커피를 갖다가 맛있는 커피를 내려주시는데 네. 너무 맛있고 또 지금도 맛있는 또 차 이게 무슨 차죠? 히비스커스. 네, 히비스커스 차도 제가 또 먹고 있는데 지축의 감사 스마일이 정말 믿고 추천할 수 있는 부동산입니다. 지축지구에 여기가 지금 ICT 플라자 1층에 있고요. 제가 그거는 다 썸네일이나 이거 영상 설명란에 다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일단 집중력 나오시면 여기까지 제 걸음으로 1분밖에 안 걸리는 바로 초역세권의 부동산이고 또 샘프라든지 반도유보라든지 센텀가든이라든지 뒤쪽으로 해서 지축의 모든 아파트들을 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빠뜨렸는데요. 또 지축력 여기 또 상가 또 전문 부동산이잖아요. 아, 네. 그리고 상가를 이제 주로 지축력, 많이 가죠.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네네. 지축력 상권 및 현재 상가 분위기 좀 알려주세요. 지금 요즘에 뭐 상가 경매 물건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상가 시장이 너무 안 좋다. 정말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많은데 지축은 네. 어떤가요? 지축은 이제 처음에 저희가 들어올 때부터 보면 지금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요. 네네. 그 프라자 2년 반 사이에 이제 프라자 상가들이 하나씩 준공이 되고 채워지고 했는데 물론 이제 메인부터 많이 채워지고 그래도 상권이 옆으로 쭉 퍼져서 네. 잘 형성이 되고 있는 편이에요. 상층부는 거의 이제 공실 없게 잘 되고 있고 네. 잘 채워지고 있는 편이고 그 물론 이제 상권이 형성되고 안정되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삼성이나 원흥이나 이렇게 있을 때 비교해보면 상권 형성이 지금 되게 빠르게 되는 편이고 안정적으로 되는 편이죠. 네. 네. 그게 이제 주거 배후가 있기 때문에 네. 역세권이라는 것도 네. 있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권이 안정적으로 그래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지축이 정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부럽기도 하고 저도 삼성에서 살고 있는데 지축 올 때마다 새로워요. 새롭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지축에서 이제 은평 뉴타운이나 서울로 가려면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쵸. 뭐 이제 지축교도 지금 이제 착공 들어가면 뭐 조금 공사 기간 좀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내년 연말이나 내후년 정도가 되면 또 분명히 또 개통을 하게 될 거고 또 지축역 현대화 공사도 또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 반영됐다라고 또 들었는데 지축역이 또 지상철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또 좀 개선된다라고 하면 또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지축의 그런 뭐 코스트코라든지 유보지라든지 그리고 지축교라든지 또 지축 차량기지 이런 거라든지 또 장면 3마리 또 배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되어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는 이게 다 완성되어 있지 않고 지금 다 예정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 삼성벨트라고 제가 이제 명칭을 붙였지만 창천벨트 중에서 정말 삼성원흥 지축 향동 덕은 창릉 이 6개 물론 창릉을 지축이 넘지는 못하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창릉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아마 지축과 덕은이 쌍구마차로 아마 덕양구를 리딩하지 않을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더그는 더군대로 한강과 마포 상암이 있기 때문에 더그는 더군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여기 종로 3가라든지 강남 접근성을 따진다고 하면 진짜 지축이 앞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오늘 끝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다소 길었는데 네. 괜찮나요? 네네. 네. 대표님 저랑 방송하셨는데 네. 뭐 간단하게 뭐 어떠셨는지 저희 애청자분들께 좀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네네. 제가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조금 떨리기도 했고 이제 네. 발음도 조금 안 되기도 했고 네. 아쉬움이 조금 있지만 다음에 만약에 다음에 네. 만약에 또 하게 되면 좀 더 네. 준비해서 네. 또 지축의 소식을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솔직하게 그리고 있는 팩트 위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저도 부동산을 하고 있고 뭐 대표님 네. 이송희 대표님도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부동산 하면서 저는 그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계약을 해야지만 정말 인컴이 되는 건 맞는데 일단 계약보다 더 중요한 팩트를 전달을 해주자. 그리고 감사스마일은 어쨌든 간에 부동산 인사이트를 매일 아침마다 또 전해드리면서 또 제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낱낱이 또 이야기를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1년 후에 누군가는 또 보겠죠. 또 이 영상을 2년 후에 누군가는 보겠죠. 제 예상이 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축지구의 미래가치가 지금의 현재가치보다 미래가치가 더 나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자신있게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다소 길었지만 오늘 즐겁게 한번 이야기 드려보았습니다. 지축은 서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들 너만 서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직접 와서 지축지구를 와서 보시면 제 말씀에 200% 동감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땅땅 무슨 땅님 구독자 12만 명 그 대유튜버님 계세요. 그분 전만 엄청난 투자자 분이신데 그분이랑 이제 조만간 또 삼성에 그분이 또 인정을 하고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삼성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자기 항구에 있는 소식들을 한번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그때 또 기회가 되면 또 지축에 또 와서 또 한번 또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오늘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제가 시작할 때 인사를 안 드렸는데 끝날 때는 제가 배꼽 인사로 마무리를 짓거든요. 네. 둘 셋 하면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둘 셋 하면 감사합니다. 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